캐나다에서 희귀 질환 몽키폭스 감염 사례가 두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19일 목요일 성명서를 통해 퀘벡주에서 두 명이 몽키폭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퀘벡주는 20명의 다른 의심 사례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과거 영국, 미국, 이스라엘 등 다른 지역에서 몇 사례들이 발견되었지만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몽키폭스는 설치류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. 체액, 물집, 호흡기 비말 같은 피부 병변 등을 통해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바이러스를 전염이 가능한 것인데요. 또한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에 오염된 옷이나 침구 등의 공유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. 몽키폭스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몽키폭스의 증상은 발열, 두통, 피로, 근육통입니다. 공중보건국은 물리적인 거리 두기, 손 자주 씻기, 마스크 쓰기로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지난 수요일 미국에서 최근 캐나다를 여행한 한 남성에게서 올해 첫 번째 몽키폭스 사례를 확인했는데요. PHAC는 이 남성이 몬트리올을 여행했으며 방문 전이나 방문 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.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0명 중 1명 가까이가 몽키폭스에 감염된 후 사망합니다. 아프리카로 여행 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몽키폭스가 퍼지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탈리아, 포르투갈, 스페인, 스웨덴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